안녕하세요. 집현전 당수 강현수입니다. 이번엔 예의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.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냐고 어떤 젊은이가 물었습니다. 저는 대답했습니다. 자식에게 물려줄 가치는 예의라고 얘기했습니다.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사랑받고 어디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예의를 지키지 않고 무례한 사람은 어디서나 지탄을 받고 어디서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. 예의의 가치는 1억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의의 기본은 인사입니다.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